오늘은 네 번째 시간 가사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인데요. 유명하죠? 제가 실용음악과 입시 이렇게 많이 가보면 보컬들 입시할 때 보면은 뭐 보통 700명, 900명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노래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나 이렇게 쭉 노래 분포도를 한번 이렇게 제가 엑셀로 쭉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임재범의 고해 이거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히트곡인 이유가 뭘까? 가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나? 이런 걸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선지 저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가요의 미디 파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노래방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뭐 사실은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긴 하지만 들어볼게요. 자, 이제 뮤즈스코어라고요. 무료 프로그램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치를 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맥입니다. 터미널을 여셔서요. 주피터 뮤직 21을 시작합니다. 다시요. 터미널 주피터 뮤 아, 노트북이네요. 노트북을 실행을 해요. 노트북을 실행하고 도큐멘트들을 이제 임재범이 넣을 필요 없고요. 오늘 배우려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피터 폴더로 가서 제가 뉴 하신 다음에요. 파이썬 3를 선택을 해요. 닫고요. 화면을 좀 키울게요. 이 뮤직 21이라는 프로그램은 MIT에서 만든 건데 이 프로그램 설치할 때 바하나 베토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곡이 한꺼번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민요 같은 것들도 따라오고요. 그래서 오늘 검색해 볼 것은요. 디 루카라는 사람이 15세기의 뮤지션인데요. 이 사람이 쓴 글로리아라는 곡을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뒤에 우리나라 가사들을 넣는 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곡들을 넣는 것도 하기 전에 기존에 이 뮤직 21이라는 파이썬 언어가 어떻게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분류를 하는지를 좀 공부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요. from music 21이라는 것에서요. import 모든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라.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없죠? 자, 1번 실행이 된 거예요. 루카라는 사람의 곡은 corpus 말뭉치예요. 말뭉치란 뜻인데 corpus 가져와서 parse 그거를 분류해내는 거예요. 말뭉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최영준이잖아요. 최영준은 어디 살아요? 뭐 대한민국에 살고 남자고 뭐 전화번호가 뭐가 됐다 그러면 이게 분류가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분해해내는 거예요. 최영준이란 개체 한명 최영준이라는 개체의 전화번호,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게다 분해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최영준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여러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난리인데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난리가 나고 나면은 대구에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다. 전체 감염자 중에 대구가 몇 퍼센트다. 그중에 이 신천지 교도가 몇 퍼센트다.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팔싱하는 거예요. 팔싱을 하다 보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카라는 곡은
이미 이 루카라는 폴더에 곡이 들어있어요. 글로리아라는 곡을 제가 로딩을 하는 거예요. 루카라는 변수에. 그리고 성공했죠? 자, 칸투스는요, 노래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변수 이름이에요, 지금. 변수, 칸투스. 이거 송으로 바꿔도 돼요, 송. 바꿔볼게요, 송. 송.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루카의, 파츠. 노래 파츠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분을 가져오겠다. 에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내가 악보를 한번 보자. 악보를 보여라. 짠. 그럼 여기 뮤즈 스코어가 실행하면서 악보를 익스포트해요죠. 그러면 송에 이 악보에 메이저 6,7 6마디하고 7마디만 보자. 특정 마디만 좀 보자. 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찾을 거예요. 자, 리릭스. 가사가 있냐? 리릭스. My 리릭스. 변수예요. 내 변수는 일단 일단 없다고 치고요. 자, n은 변수예요. for loop 하려는 몇부터 몇까지 반복해라. for n은 for n in 내 song 내 노래에 recurse. recurse는 재기 회원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recurse 반복을 해서 get element by class 노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이거 왜 엔터를 쳤대? 점은 이제 보통 프로그램 할때 세미콜론을 많이 쓰거든요. 콜론을 써서 이 포르프 문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n에 리릭스 가사가 도미네 이게 뭐 지배자 절대 권력자라는 뜻이거든요. 명령문이 끝난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마이 리릭스는 이 n 검색한 노래의 n의 피치 PS. 자, 이렇게 하시고요. 실행을 해볼까요? 에러가 떴어요. 아, for elementary by class. pet이네요. pet이 아니라 get인데 왜 pet으로 썼을까? 자. 에러가 없죠, 이제? 실행되면 여기 성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마이 리릭스 도미네라는 가사를 찾았나? 프린트 마이 리릭스 하면 못 찾았어요. 이 곡에 도미네라는 곡이 있거든요. 도미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미네는 한음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미네 삼음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단이름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직20에 나온 Assemble Lyrics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All text는 이게 변수예요. All text는 text.assembly lyrics 가사들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송에서 여기 이제 이 노래 정했잖아요. 루카의 노래에서 찾아요. 실행해 볼까요? Assembly Lyrics 이게
어셈블리가 아니라 어셈블이네요. 어셈블리 리릭스. 자, 에러가 없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어셈블리 리릭스가 아니라 어셈블리 리릭스예요. 만약에 도미네가 in all text. 이 all text는 루카의 곡에서 모든 가사를 조합한 게 all text예요. all text에서 찾았다. 만약에 찾았다면 프린트 찾았다. 실행해볼까요? 네임에라 도미네 in all text. 도미네 in all text. 이게 한글에서 그러나? 자, 이거는 상관없을 텐데. 네임에라 텍스트. 프로그래밍은 하는 시간보다 디버깅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디버깅. 벌레를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벌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를 찾아야 될 텐데. 올 텍스트가 나티파인 됐대. 아, 이한 줄에서 돼야 되는 거 되나 보다. 자. 이제 에러 없어졌어요. 어셈블 리릭스라는 게 없다네. 왜? 있다고 그래놓고서 어셈블 리릭스네요. 네, 어셈블 리릭스네요. 어셈블 모든 문서에 다시 해볼까요? 어셈블 리릭스라는 걸 찾아서 올 텍스트는 텍스트 점 어셈블 리릭스 송. 이송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 송은 아까 우리 어디에요? 여기서 루카에라는 곡을 통째로 가져온 게 송이에요. 만약에 임재범의 고해였으면 고해예요. 고해 송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도미네가 in all text 모든 문자에 있다면 이 땡땡은 if 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프린트 있다. 야, 있다. 도미네라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임재범의 노래에서 사랑이 인다 찾다면은 찾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냐? 그럼 찾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랑하고서 사랑이 두 음절이니까 멜로디 노트 하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자, 뭐 찾았어요. 그럼 몇 번이나 이 도미네라는 지배자라는 게 나올까 이렇게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미사곡이니까. 자, 그러면 리릭스 가사 서치 완전 콩글리시 발음인데 서치 뭐 리릭스 가사를 찾는 거예요. 이건 리릭스라는 명령어의 속성들이에요. 속성 리릭스 서처 프로그램이에요. 서처를 찾아서 내 노래에서 찾는 거예요. ls라는 변수는 에러가 또 났어요. 자, 리릭스 c가 빠졌네요. 리릭스 설쳐. 자,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미네라는 how many 도미네 몇번 도미네가 나왔나? 그러면은 이 ls의 설치의 결과가 있잖아요. 약간 데이터베이스 쿼리하는 거 비슷하기도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거 비슷하게 돼요. 쿼리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열이니까 뭐 찾는 게 그렇죠 뭐. 도미네. 자, 도미네를 검색해 보자. How many 도미네. 그리고
그 단어 도미네, how many 도미네? 도미네가 몇번 나왔나? 어? 찾는 거야. 자, 세번 나왔어요. How many 도미네? 몇번 나왔냐? 그 길이를 찾는 거네. 그몇번 나온 횟수, 검색열이 몇번 나왔나? How many 도미네는 네, ls를 검색하는 거예요. 도미네 ls라는 거에서 도미네만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ls는 어디서 나왔냐? 이 송, 처음에 정한 이송 있잖아요. 이 전체 송, 이 노래, 이 노래의 리릭 설처라는 펑션, 그러니까 명령어를 찾아서 찾은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이나 나왔어요. 한번 그죠? How many 도미네? 그럼 How many 도미네가 어디 어디 나왔냐? 찾아보는 거예요. How many 도미네는 Search Match는 28메저하고 29메저 도미네가 나오고요. 그 음은 도하고 라예요. 파, 도라파. 그리고 도미네는 C하고 A. 메저 38하고 39. 아까 우리가 그 마디수 보기 하는 거 방법 찾았죠? 그게 뭐였어요? 송? 송. 이 송은 뭐예요? 처음에 가져온 이루카의 글로리아라는 송이죠? 이 송에서 메저 28하고 29를 찾아볼까요? 28하고 29마디를 보여라. 짠. 어? 도미네 나왔네. 은혜롭네요. 절대 권력자. 메저스 38, 39.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 미사곡들, 캐톨릭 미사곡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뭐 민속음악도 있지만, 송매죠. 이게 아니라 쇼를 했어야 되는데, 쇼 끝은 없는 거야. 끝이 없네요. 미네, 미네만 나오네요. 에, 38이니까 38. 그게 누구 노래죠? 쇼 끝은 없는 거야. 38마디, 39마디 나왔고요. 하나 더, 세번 나왔잖아요. 48마디. 자, 48마디 도미네가 나와요. 음악 분석하기가 얼마나 편해져요. 그죠? 세 번에 걸쳐서 도미네라는 곡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미네가 나오는 음절 어디에 나왔냐? search 검색하는 걸 매치해보자. 이게 변수예요? 검색해보자. search 매치가 어디냐, 어디서 나오냐? 또 How many 도미네? 몇번 나왔는데 도대체 몇번 나온 도미네? 한번 찾아보자. 이게 꺾기 가로에 나오는 건 보통 어레이거든요. 어레이는 뭐냐면은 어레이를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레이는 이런 거예요. A의 1은 10, A의 2는 20, 31, A의 3은 40.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레이거든요. 이거는 A의 보통 프로를 맹기제에서요. I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요. for I는 1에서 3. 1, 2, 3. 오, 땡치고, 파이썬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print AI. 이러면은, 보통, 이게 인쇄가 되거든요. 자바 같으면은, 이렇게 될 테고, C나 자바 같으면, 이렇게 될 거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바꾸냐면, 이, 파이썬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이 고닷도 그렇고, 게임 엔진 고닷도 그렇고, C샵도 땡기던가? 잘 모르는 기억, 하도 많아가지고요.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는, 헷갈리긴 하지만,
대충 컨셉은 다 비슷해요. How many 도미네.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됐죠? 자, 그래서 search 메소드에 m measure start에 measure end. 이거는 measure start, measure end는 미리 있는 명령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색해 볼까요? 28하고 29마디에 도미네가 들어있는 음표예요. 그러면은 찾아볼까요? search 28마디, 29마디. 야, 그죠? 딱 나오죠? 얼마 편해요? 그러면은 search 매치에. 그럼 다른 데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검색해볼까요? search 매치 else. 알아보면 search 매치 else가 아니라 ELS네요. else고 ELS하고 가로치면 안 되네. 그 음이 C, A, F에 나온다는 거예요. 21의 노트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CAFA 이 음이 나오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곡이 짧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긴 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한번, 이게 된다는 거는, 대량의 곡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임재범의 고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게 어느 마디에 몇 번이 들어가고 고이라는 단어는 가요에서 몇 번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다. 이 여담이지만 이 파이썬이 이미지 검색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람 얼굴을 집어넣으면요, 전 국민의 얼굴을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안면 인식 뭐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그 스노우나 이런 카메라들 앱들 쓰는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 이미지 사진 다 누가 갖고 있겠어요? 뭐 개인정보는 중국이 다 갖고 있다지만 신경 안 쓰지 뭐 상관없고. 자, save as 이 파일은요, 오늘 제목을 뭘 할까요? 최 뮤직 스터디. 최의 뮤직 스터디 네 번째 시간이었죠?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안 되시면은 이거를 파일에서 new 노트북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오픈 하시잖아요. 그럼 최 뮤직 스터디 4 이걸 열면은 이렇게 쭉 떠요. 직접 해보시고요. 신기하죠? 오늘은 아침 공부는 여기까지. 저녁에 또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나 계속 해야죠. 개강도 연기됐는데. 그럼 이따 또 뵐게요.